안녕하세요. 오늘로 입추가고 내일 처소 옵니다. 무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셨어요? 비 피해는 없었고 몸 건강하시고요. 태어났을 때 좋은 부모가 계시면 좋고 태어났을 때 좋은 시대다 하면 더 좋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요. 난 좋은 시대에 태어났나? 60인생 지금 이 시대는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과학 문명 측면으로는 좋은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기 위협적인 면으로 볼 때는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지구 온난화 심화로 이제 해마다 여름에 피해가 심해질 거라고 하죠. COVID-19 팬데믹으로 세계 사망 집계가 650만 명, 전염병으로 인한 역대 최고 수치래요. 또 세계 나라마다 경기 침체, 경고 등 경고음이 지금 나고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계 경제 공황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는 후대에 어떻게 평가될까요? 이 시대는 위기, 위협 앞에 노출되었었고 고전했던 시대라 하지 않을까요? 지구는 현재 1.1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구 온도를 아세요? 2도, 설마 그깟 2도에 사람이 살 수 없다고? 그럴 리가.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구촌이 목표한 1.5도,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 상승이 벌써 가속이 붙었기 때문에 1.5도 붙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설상가상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다는 거 우리 들어서 알잖아요. 지금까지는 북극 빙하가 태양열을 반사시켜 왔는데 이 역할을 못하고 반사가 아닌 오히려 태양열 흡수를 하게 되므로 지구 온도는 더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잘 길들여진 텍사스 사람들도 올여름은 날씨가 왜 이래? 높은 체감온도가 믿기지 않아 날씨가 돌았네, 미쳤네 하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텃밭 있는 사람들 하나같이 농사가 안 됐다는 소리 했고요. 올해 이런 폭염, 가뭄, 폭우 이런 거 피해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해결 방안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나무 심기를 주장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개인부터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좋은 점이 수십 가지입니다. 특별히 가뭄 해소, 비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무 뿌리가 최대 30배 이상의 물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나뭇잎들은 구름을 모아들이고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과일 나무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네 사랑채 돌아가는 모퉁이에 자두나무가 열매를 많이 달고 있었는데 보면서 먹고 싶다는 생각은 정말 1도 안 했고 저 자리에 자두나무를 심은 사람은 누굴까를 우두커니 서서 한참을 생각했던 거 생각나는데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크면 과일나무를 심어야지 했던 것 같습니다. 외할머니네 갔을 때 상에 둘러앉아 점심을 먹는데 뚝배기 된장찌개가 너무 맛이 좋았어요. 먹으면서도 내 눈은 머리 위에 주렁주렁 늘어진 청포도를 보느라 눈을 자꾸 위로 치켜 뜨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괜히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청포도를 황홀하게 쳐다봤던 게 기억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에덴 동산을 알게 되었어요.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들어주신 동산인데요. 그 후로는 아름다운 정원을 보거나 잘 가꾸어진 식물원에 가거나 이렇게 그럴 때 에덴이 생각나고 잃어버린 에덴을 안타까워하면서 에덴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어떤 과일나무를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 있었었겠지 생각하죠. 관상용이다 하면 화초나 꽃을 대부분 생각하지만은 저는 최고의 관상용으로 과일나무를 생각해요. 유튜브 대추농장 하시는 분이 주렁주렁 매달린 열매들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여주면서 꽃보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저 동감했어요. 나무, 잎, 가지, 꽃, 열매, 그 성장 과정과 수확, 나눔, 단풍, 낙엽, 빈 가지까지 사철 내내 즐길 수 있는
과일나무가 최고의 관상용입니다. 마당이 생기면 심어야지 했던 리스트에는 없던 나무 얘기예요. 작년에 물가 급등할 때 월마트에서 아보카도 한 개가 50센트였는데 1불 20센트로 올랐어요. 그 즈음에 홈디포에서 어쩌다 마주치게 된 아보카도 나무. 사다가 심으면 아보카도가 달리겠지. 사갖고 왔어요. 한국 살 때는 전혀 몰랐던 아보카도. 미국 왔을 때 언니네 집에서 벽에 나무 그려진 액자가 있었어요. 무슨 나무냐고 물었더니 언니가 선물 받은 액자인데 나무는 아보카도라 그랬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얼마 뒤에 맛보게 된 아보카도. 맛이 맹숭맹숭하고 밍밍한 게 채소 아니고 과일 아니고 채소 같았어요. 달지도 않고 과즙도 없고 뭐 새콤한 것도 없고 부드럽기는 했어요. 삼키고 나니까 아주 미약하게 고소함이 느껴졌어요. 내가 여행 중에 만났던 아보카도는 바닷가 옆 언덕에 있었는데 키 크고 우람했어요. 기후 토양이 좋아서인지 건강하고 초록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어요. 어린 아보카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국적이고 귀족적이다. 입자루도 잎도 다 시원시원 길쭉길쭉하다.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녹색 벨벳 커튼으로 화려한 드레스를 만들어 입고 레트를 만나려고 집을 나서던 스칼렛을 보는 것 같다. 여름이 되면서 잎들이 늘어졌다. 한가롭고 졸리운 듯 골든 리트리버 부드러운 기 늘어지듯 그 모양이 사랑스럽다. 불볕 더위가 계속될 때 한계치를 넘겼는지 잎이 타들어갔다. 피가 공기를 만나 변색된 그 빛이다. 피투성이가 된 아보카도에 자꾸 눈이 가고 마음이 간다. 폭염, 산불, 폭우, 코비드 팬데믹, 닥칠 경제 공황 위기에 고통받는 우리들의 모습인가? 이 상황에 맞춤으로 어울리는 성경 구절이 생각났다. 설교 말씀 중에 들었던 구절인데 에스겔서 16장 6절이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엔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일어노니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입추 접어들 때 잠깐 내린 소나기는 지글지글 이글이글 한낮 불볕 더위를 확실하게 보내버렸다. 아보카도 나무는 추위에 약한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뜨거운 열기에 약할 줄이야. 겨울에도 여름에도 날 마음쓰게 하고 성가시게 할 애물단지 일런지 아닐런지 더 두고 봐야겠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어렵고 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잘 이 시기를 견뎌냅시다. 지금까지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긴 이야기 지루했지요. 감사합니다.